이 앞시간의 끝매점에서 남명 선생이 태계 선생에게 먼저 보낸 서신 텍스트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서신 텍스트의 상황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신 전체는 따로 제목 밑에 있는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서신은 남명 선생이 1564년 명종 19년에 태계 선생에게 먼저 보낸 서신입니다. 남명 선생과 태계 선생은 같은 성리학자였으나 여러 면에서 서로 달랐습니다. 우선 글쓰기부터 달랐습니다. 남명 선생의 글쓰기는 말아리 위주의 주관적 글쓰기라 한다면 태계 선생은 들으리 위주의 객관적 글쓰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명 선생의 학기도와 태계 선생의 성악 십도를 빗대어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선현의 말씀에서 성리학의 요지를 뽑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남명 선생의 학기류 편에 나타난 학기도는 모두 24도입니다. 이 중에서 남명 선생이 직접 그린 그림은 모두 17도입니다. 이들 그림은 한결같이 그림만 있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림을 유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학기도가 아닌 선생의 생각을 따로 그린 신명사도입니다. 신명사도에는 신명사명이 있어 그림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자세하지 않고 그 설명이 매우 추상적입니다. 이렇듯 선생의 글쓰기는 말아리 중심으로 들으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남명 선생 자신에 맞추어 주관적 글쓰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요점만 추려 축약하고 상징화하고 있어 빈 곳이 아주 많습니다. 이에 비하여 태계 선생의 글쓰기는 들으리 중심으로 들으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남명 선생의 글쓰기는 빈 곳이 많아 생각할 것이 있는 동향화 같다고 한다면 태계 선생의 글쓰기는 빈 곳이 전혀 없이 서로 잘 어울리게 그린 서양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계 선생의 성악 십도를 보면 여기에는 그림 1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태계 선생이 그린 그림은 사도인데 이들 모두에는 도와 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현의 설명과 태계 선생의 보충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와 설의 작자부터 제시한 다음 차례대로 그 내용을 설명하려 합니다. 들으리 입장에서 보면 매우 친절합니다. 남명 선생과 태계 선생은 문체에 있어서도 서로 달랐습니다. 남명 선생은 말아리 위주의 주관적 글쓰기였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문체의 글을 쓸 수 있었는데 비하여 태계 선생의 글쓰기는 들으리 위주의 객관적 글쓰기였기에 남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체의 글을 썼습니다. 문체와 관련하여 남명 선생이 자신의 문체와 태계 선생의 문체를 비교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고문을 배웠으나 이루지 못했다. 태계의 문장은 금문인데 도리어 성숙되어 있다. 비유하자면 나는 비단을 짰지만 한 피를 이루지 못했으니 세상에 쓰이기 어렵게 되었고 태계는 명주를 짜서 피를 이루었으니 쓸 수가 있도다. 남명 선생의 문체에 대하여 태계 선생도 말한 적이 있는데 남명 선생이 찬한 구암 이정의 아버지 참판 이담의 신도비문을 수정하여 보내면서 남명의 글이 예스럽고 웅장하여 매우 훌륭하나 왕왕
격식을 따르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남명 선생의 이러한 글쓰기에 대하여 제자인 김우홍 선생은 그 학문하는 방법은 지엽적인 것은 생략해버리고 요점을 잡아 마음에 터득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실제에 쓰이게 되고 실천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다. 그래서 강론하고 분변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대개 한갓 공허한 말만 일삼아 몸소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남명 선생과 태계 선생의 글쓰기는 서로 달랐는데 선현들에 비교하여 말한다면 태계 선생의 경우는 들어리 위주로 설명이 매우 친절한 정자와 주자를 많이 닮았고 남명 선생의 경우는 말하리 위주로 생략과 축약,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노자와 장자를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태계 선생에게서는 배우기가 쉽고 남명 선생에게서는 배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강 정구 선생이 창녕 현감에 제수되었을 때인 1578년 선조의 물음 이황과 조식의 학문이 어떠한가에 대한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강이 아래였다. 황은 덕이 두텁고 학문이 순수하여 배우는 자가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고 식은 초연이 자득하고 우뚝하게 특별히 서서 홀로 행함으로 배우는 자가 따라가기 어렵게 여깁니다. 남명 선생과 태계 선생은 글쓰기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다 같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 지향하는 바도 서로 달랐습니다. 태계 선생은 인을 숭상하였고 남명 선생은 의를 앞세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승호 이익 선생의 승호 사설 동방인문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세 이후에는 태계가 소백산 밑에서 태어났고 남명이 두류산 동쪽에서 태어났다. 모두 경상도 땅인데 북도에서는 인을 숭상하였고 남도에서는 의를 앞세웠다. 유교의 가마와 기계를 숭상하는 것이 넓은 바다와 높은 산과 같았다. 우리의 문명은 여기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이렇게 태계 선생은 사람의 본성을 이루는 인을 숭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본성의 바탕이 되는 이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현상을 이룰 때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기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태계 선생의 학문적 관심은 심성의 근원이 되는 인의 올바른 인식을 추구하는 심성론의 형이상학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성의 이러한 관심에 제자들도 같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당시 태계학파의 성리학적 관심은 형이상학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서성인 태계선생과 제자인 고봉 기대성과의 형이상학적 이기 논쟁은 무려 8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1553년 태계 선생이 추만 정지훈 선생의 천명도에서 사단은 이에서 발동하고 칠증은 기에서 발동한다의 구절을 사단은 이의 발동이요 칠증은 기의 발동이다로 고친 것을 기대성 선생이 1558년
우연히 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사성이었던 58살의 서성과 이제 갓 과거에 입격한 32살의 젊은 제자와의 이기 논쟁은 유학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초학자들까지도 성리학에서 이기론의 탐구가 하나의 시속처럼 되었습니다. 이를 숭상한 태계 선생에 비하여 남명 선생은 의를 앞세웠습니다. 의는 행위 실천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남명 선생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의의 행위 실천을 추구하는 수양론을 바탕으로 한 형이하학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늘 의의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김우홍 선생의 남명 선생 행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정인홍 선생의 남명 조성생 행장에도 나타납니다. 공부하는 것은 애초에 어버이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는 것에 벗어난 적이 없다. 처음 공부하는 선비 가운데는 간혹 그 부모 형제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천도의 오묘함을 탐구하려 하니 이 무슨 학문이며 무슨 습관인가? 경을 바탕으로 한 수양론과 의의 실천을 강조한 남명 선생의 가르침은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의병을 일으키거나 의병장이 되어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의병 3대장 곽재우, 정인웅, 김면 선생을 비롯하여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할 때 남명 선생에게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습속에서 두 가지의 큰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비들이 겉으로는 도학을 내걸고 속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습속은 투폐해져서 이욕이 무성할 뿐 의리는 망실되어 버렸다. 밖으로는 도학을 내걸고 있되 안으로는 이를 품고 있다. 시속에 나아가 이름을 취하는 것이 거세 동류 온 세상이 똑같다. 심수를 무너뜨리고 세도를 그르치는 것이 어찌 홍수와 이단에 그치겠는가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깝고 쉬운 것에서부터 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오묘한 이치부터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남명 선생은 지금 세상에서 배우는 사람은 절실한 것은 버려두고 고운한 것을 추구한다. 학문이란 본디 부모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고 어른을 잘 받들고 어린이를 보살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일에 힘쓰지 않으면서 곧장 성리학의 오묘한 이치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는 인간의 일에서 하늘의 이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니 끝내 실제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남명 선생은 이러한 선비들의 습속을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과 또 태계 선생과 기대성과의 형이 상학적 논쟁이 계속됨으로써 초학자들에게는 공부하는 데 있어 잘못된 본을 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남명 선생이 먼저 태계 선생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기에 이어서 서신 텍스트의 의도성과 용인성 그리고 상호
텍스트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